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남은 민세진의 경제 경제 이야기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심화 주제. 네네. 이번은 심화 주제 시간인데, 사실은 한 저희 업로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은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겁니다. 근데 이제 2022년 노벨 경제학상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저희가 한 번은 이걸 다뤄야 될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심화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2022년 노벨 경제학상은 이제 세 분한테 이제 수여가 됐는데요. 한 분은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일 거고, 버냉키 벤 버난키 그 외장 전그전 연준 의장이죠. 의장이죠.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더글라스 다이아몬드, 시카고 대학 교수와 필립 디비그라는 이제 워싱턴 대학 교수. 그러니까 워싱턴 대학이 이제 세인트루이스에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그 학교도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요. 네, 근데 사실 뭐 이제 그 유어부터 워싱턴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워싱턴이 들어가면 사실 그쵸. 헷갈려요. 워싱턴 DC인지 아니면 예. 시애틀이 있는 워싱턴 주인지 맞습니다. 헷갈리는데, 이 예. 와중에 이 대학은 또 세인트루이스에 있죠. 미조리 세인트루이스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한건 아닌데, 이세 분이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요. 이제 사진에 나온 걸 이제 보시 지만 저도 이제 필립 디비그 얼굴은 처음 봤는데요. 네. 상당히 뭐랄까 이제 좀 영화 같은 데서 뵐것 같은 그런 인상인데요. 하여튼 이분들이 무슨 명목으로 상을 여기는 왜 비웠을까요? 여기는 왜 아, 비웠을까? 네. 저는 저런 식으로 수염을 기르는 분이 정말로 있다는, 영화 말고 아, 실제로 있다는 건 이제 그래요.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네네. 신기해요. 이번 그 노벨 경제학상은 이제 그 스웨덴 아카데미의 발표에 따르면, 뱅크와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은행과 금융위기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한 거에 대해서 상을 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세 분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어서 같이 상을 받았느냐,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우선 이제 다이아몬드와 디비그 이두 분은 같이 연구를 이제 한, 같이 논문을 쓴게 굉장히 중요한 논문을 쓰신 네, 거고요. 83년도인가 그에 그랬죠. 비해서 이제 버난키는 약간 이두 분하고는 좀 별도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들이 같이 상을 받으니까, 무슨 조합이냐? 왜 이분들이 같이 상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진 분들도 많았는데, 근데 막상 이제 그 노벨위원회 발표를 보니까 뭐 나름 뭐 맥락은 이분들의 있는, 이분들의 예. 생각으로는 그 서로 연결이 되는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소개를 드릴게요. 우선 이제 그세 분은 또 공교롭게도 또 비슷한 때 태어나신 분들인데, 그러네요. 1953년, 55년생 뭐 이렇고요. 버난키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정말 모든 걸다 한, 그러니까 경제학자 중에 드물게 모든 걸다한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MIT에서 PhD를 받고, 뉴욕 대학이랑 프린스턴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쭉 해서 저희한테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학자로서 이제 되다가, 2006년에 연준 의장이 돼서 2014년까지 그야말로 장기 집권을 또 하셨죠. 장기 집권을 하고, 금융위기, 전 세계 금융위기가 맞습니다. 있던 그걸로 시기라서 사실 굉장히 유명해지셨죠. 정말 중요한 자리에 중요한 순간에 가 있던 그런 분이고, 지금은 브루킹스 연구소에 가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 중에 연구소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가? 그때 당, 그죠. 현 시점에서. 예. 그래서 뭐 확인은 안 해봤는데 거의 처음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벨위원회가 특히나 여러 가지 논문들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연준 의장인 때 업적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 지금 뭐 소개되고 있는 1983년에 쓴 논문을 주된 그 노벨상까지 이르게 된, 어떻게 보면 그거 하나로 노벨상을 받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요 논문이 이좀 대표적으로 이게 그 중요한 논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서 대공황이 일어났고 대공황이 심각해졌느냐라는 거를 실증적으로 연구를 한 논문입니다. 실증적이라는 게뭐꼭 데이터만을 보는 건 아니고, 뭐 역사라든지 그때 상황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논문이 이제 이 1983년 논문이고요. 버난키는 사실은 그거 외에도 뭐 이론 연구도 더 하고 정책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다방면에서 이제 그 연구를 하셨는데, 특히나 대공황의 전문가였다. 그래서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아, 너무 적임자다,
뭐 이랬던 적도 그쵸. 있는 분인가? 사실 2006년부터 하셨으니까 네네. 위기가 날 줄 알고서는 임명된 건 아니었는데 그런 건 아닌데, 그죠? 마침 그래서 사실 예. 조금 다행이다라고 맞습니다. 하는 분위기가 네네네. 있었죠. 뭐 평가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정말 적임자로서 정말 제대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사실 양적 완화라고 하는 예예. 것도 그 당시로서는 전례가 없는 맞습니다. 획기적인 수단이었기 예예. 때문에 버냉키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호평들이 네네. 많았었죠. 근데 이제 뭐 그런 정책 수행으로 노벨상을 주는 건 사실 아니기 아니었죠. 때문에 아니었죠. 맞아요. 그래서 학문적 업적도 굉장히 뛰어나다. 저희가 이 의장이 되기 전에는 그 논문으로서 많이 들었던 그런 분이다. 그다음 이제 덕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을 가진 경제학자들이 몇몇 돼요. 그렇죠. 맞아요. 네, 유명한 근데, 또. 예, 예, 맞습니다. 피터 다이아몬드도 있고 뭐 그런데요. 근데 덕 다이아몬드가 뭐 특별히 그 중에서 더 유명했느냐. 그거는 그건 이제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건 네. 아닌데 이분도 은행과 금융 중개에 대한 이론 연구를 주로 이제 하셨는데요. 사실은 정말 그 정말 인기 그러니까 최고의 인기라기보다 하여튼 최고로 유명해진 논문은 이 디비그와 같이 쓴 논문입니다. 그 아래에 이제 다이아몬드 앤 디비그 1983년 이 논문이 정말 유명했던 논문이고 뭐 인용 횟수가 뭐 15,000회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논문인데요. 제목 자체가 벌써 네네. 딱 유명할 수밖에 없는 아우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뱅크런? 예. 그다음에 예금 보험, 네네. 그다음에 유동성이라고 그렇죠. 해서 그래서 예. 이게 일종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이런 이제 논문 중에 하나라서 정말 중요한 논문을 썼고 이 근데 이제 다이아몬드는 그 후에도 여러 가지 논문들을 많이 썼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다이아몬드 자신에 대해서는 저 위쪽에 1984년에 썼다는 이 논문이 노벨 경제학상 위원회에서는 뭐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 외에도 뭐 열 몇 개를 더 이제 그 들긴 들었는데 그래도 요 논문을 중요하게 들었고요. 아까 제가 논문 하나를 써가지고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디비그는 약간은 좀 그거에 가까운 분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게 다 공조로. 네네네. 사실은 이 다이아몬드 앤 디비그 이 논문이 아니었다면 노벨상 받기는 좀 어렵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 부분은 은행도 연구를 하지만 주로 재무이론, 파이낸스 쪽을 연구를 하신 분인데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 앤 디비그 이 논문이 워낙 그 임팩이 커서 효과가 커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세 분의 노벨 경제학상으로 같이 수상을 그런 말 있어요. 운칠 복삼이라고. 네. 아니 근데 물론 실력도 추종하시고 운칠 기삼도 아니고 운칠 복삼입니까? 예, 예, 네, 예. 그런 거 어제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네. 아 그렇구나 하고 네, 물어보셨었는데 네. 네. 뭐 실력이야 기본으로 갖추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런 네. 큰 상이라고 하는 건 맞아요. 또 우리가 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들어와야 운이 들어와야지 네. 가능한 거다 얘기들을 네. 하니까 사실 또 돌아가시지 않고 있어야 되고 네, 네. 노벨상은 사실 그 이슈도 굉장히 크죠. 맞습니다. 그래서 점점 연령대가 네. 어느 순간 그래도 낮아지고 꽤 있죠. 예, 네. 낮아지니까 낮아졌다가 지금 살짝 다시 올라갔는데 다시 예, 좀 예. 내려온 느낌. 네, 네, 사실 네. 크루그만 받았을 때 네, 네. 학계에서는 크루그만이 벌써 받았다고 막 이제 예, 약간 예. 받을 줄 예. 알았지만 지금 맞아요. 받았다고 이런 예. 반응들이었잖아요. 근데 네. 그래도 그 이후로는 좀 들쭉날쭉하게 또 젊은 네, 네. 비교적 젊은 분들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노벨 위원회에서 그 이분들을 왜 상을 줬느냐라는 거를 설명을 하는. 파퓰러 버전이 있고 뭐 좀 디테일드 버전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항상 같이 돼요. 첫 번째로 그 다이아몬드 앤 디비그 논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주목을 받고 이번에도 이 논문 아니었으면 사실 경제학상 받기 어려웠다 이렇게 이제 한 부분인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아주 놀라운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1983년 논문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분들은 은행의 역할과 뱅크런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한 건데요. 은행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은행의 그 가장 중요한 기능은 결국은 돈을 고객으로부터 빌려서 투자자에게 이거를 대출해주는 중개기관의 역할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데 고객들은 우리가 이제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을 하면 언제든지 그 돈을 빼서 쓰거나 아무 때나 찾아갈 수 그쵸? 있도록 돼 있죠. 뭐 송금을 하거나 뭐 인출을 하거나 뭐 그냥 완전 자유롭게 쓰잖아요. 근데 그런 돈을 받아다가 그 투자자에게 대출을 해줄 때는 이거를 돌려받는 기한이 뭐 1년, 2년, 뭐 몇 년, 뭐 계속 뭐 연장하면서 굉장히 장기로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투자자에게 자금을 대출을 해주고 계약을 맺었으니까 이거는 회수를 하려고 해도 회수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큰 손해를 그 미리 회수를 하려고 아니, 하면 아니 갑자기 돈 갚으라 그러면 누가 그렇죠. 갚겠어요? 예예. 그러다 내가 1년 뭐 10년 돈을 빌리려고 계약해가지고 돈을 가져갔는데 갑자기 중간에 갚으라 그러면은 그 계약 위반이죠. 계약 위반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고객들이 돈을 많이 찾아가다 보면 은행이 돈이 부족해서 이거를 그 이 대출자로부터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을 안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네, 이게 되게 구조적인 불안정성이 있다라고 보는 네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돈은 단기로 빌려가 은행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예금자들한테 돈은 단기로 빌렸는데 네. 대출은 장기로 주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서 게다가 이게 선착순이잖아요. 돈 그렇죠. 빼가는 게 뭐 돈 많이 예치했다고 뭐 돈을 뽑는 게 더 쉽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소액이더라도 먼저 가는 사람이 돈을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불안정성이 다른 어떤 금융업에 비해서도 굉장히 그렇죠. 두드러지는 특징이고 그리고 이제 그럼으로써 사실 통화 창출이 되는 네. 네. 은행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돈을 받아서 그 이제 실제로 돌아다니는 돈은 중앙은행에서 찍어낸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들이 은행을 통해서 창출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이 그 지폐를 집에 쌓아놓고 있으면 그 지폐가 그냥 집에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 지폐를 들고 나가서 줄 때까지는 이 돈이 돌아다니질 않습니다. 그러나 은행에 있으면은 그냥 제가 여기 계시는 민 교수님한테 돈을 드리겠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드리겠다 하면 은행에서 이름만 제 이름에서 민 교수님 이름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은 가만히 있는데 막 돌아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통화 창출 기능인데 그러니까 은행이 중개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통화 창출 기능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은행에 1억을 맡겼다가 은행이 아 그래 잘 됐네 우리 1억 생겼으니까 대출해 줘야지 그리고 대출해 줬는데 다음날 가서 다시 1억 주세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 큰일이잖아요. 근데 보통 때는 이런 문제가 별로 심각하지가 않은 게 뭐 오늘 1억 맡긴 사람이 내일 바로 가서 1억 찾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기도 하고 사실 네. 예금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간혹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씩 받아놨던 돈으로 얼마든지 줄 수가 있는데 이게 네. 몰리는 상황이 되면 이제 문제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몰리지만 않으면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은행을 믿고 은행에 돈을 놔둔 상태에서 그냥 조금씩만 찾아서 쓰고 많이 찾는 사람이 있어도 어쩌다 한 사람 이러면은 괜찮은 거라서 그걸 믿고 은행이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깨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이분들의 이제 생각인데 그래서 이제 게임 이론적으로 이거를 생각을 해서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냥 뭐 우연히 뭐 돈 쓸 일이 생겨서 그건 우연이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그 확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데 그런데 또 다른 균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이제 균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경제학자들은 이거는 사람들이 다 같이 어느 순간 걱정을 하기 시작해서 혹시 내 돈이 돈을 제대로 못 받는 거 아니냐. 은행에 갔더니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선착순이니까 더더욱. 네네네. 네. 이렇게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한 사람 두 사람 막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 정말로 은행에서 원래 이 돌릴 수 있는 돈은 얼마 가지고 있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러 사람이 찾아오니까 줄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큰일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대출을 받은 그쪽에 가서 다시 돈을 내놔라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큰 손해가 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은행이 망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뱅크런이라는 거죠. 뭐 사실 다 알고 계시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네. 흥미로운 네네. 점은 뭐냐면 이제 그래서 예금 보험 제도라는 맞아요. 거, 그죠? 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별 은행별로 5천만 원까지 맞습니다. 예금이 네. 원리금이 보호가 되도록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접 인지를 못하시겠지만 우리가 예금을 하면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이 다 예금보험공사로 꼬박꼬박 맞아요. 들어가게 되고 예, 예. 사실 최근에는 대출에도 예보료가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래서 금리가 높은 거 아니냐 막 이런 네, 지적까지 네, 네.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은행에서 꼬박꼬박 평소에 보험료를 내놓은 거를 가지고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커버를 해주도록 되어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5천만 원까지는 보장이 되니까 그렇게 은행으로 달려가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안심을 네네. 주기 위해서 이런 맞아요. 제도가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라고 네네. 하는 게 이제 논문의 맞습니다. 예, 메시지가 그래서 되겠죠. 은행의 역할, 은행의 본질적인 사업의 불안정성. 그렇기 때문에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예금 보호 제도나 아니면 중앙은행 역할이 필요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논문의 메시지고요. 이런 생각을 그 전에도 그냥 뭐 지나가면서 또는 그냥 겪어가면서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정말로 이렇다라는 걸 이론적으로 정립을 한 게 이분들의 이제 가장 큰. 네. 그리고 사실 저 2010년대 초반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축은행 사태들 있었잖아요. 그때 실제로 뱅크런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그 저도 사실 그때 금리 조금 더 받아보자고 네네. 발품 팔아가지고 이제 저축은행에 아, 예, 예치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물론 이제 원리금 합 넘쳐서 네네. 5천만 원이 넘지도 맞아요. 않았지만 네네. 저 그때 어차피 뭐. 그렇죠. 그래서 평안하게 있었죠. 네네. 술 안 서고. 네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평소에는 걱정 안 하다가 이렇게 걱정을 하는 순간이 생기는데 그럴 때 이제 이런 보험 제도 같은 게 있어서 문제를 해결을 해주죠. 그래서 근데 이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아까 2010년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에 1983년 이 얘기를 할 때는 은행 얘기를 한 건데 사실은 모든 종류의 금융중개기관에 이런 문제가 항상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유효한 레슨이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은행하고 정반대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맡기는 네. 사람은 장기로 맡기고 그 다음에 보험사에서 그 돈을 운용하는 거는 상당히 유동성이 높은 채권이나 주식으로 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인슈어런스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네네. 예를 들어서 가끔 얘기 나오지만 펀드런도 그냥 손해만 감수하고 찾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원리금의 개념이 아니어서 사실 네.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은행이 가장 리스크가 큰 산업이기는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몬드의 1984년 논문은 이 앞에 거를 보완하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거는 이게 그 예금을 맡기는 사람과 예금을 그 대출을 받는 사람 간의 그 중개 역할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뱅크런 이슈를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예금자 입장에서 상당히 그 다루고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다이아몬드의 1984년 논문은 그러면 대출 받아가는 사람 입장에서 그죠? 그 뭐 이 부채, 은행의 부채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를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은행의 역할을 설명하는 논문인데, 은행이 투자를 감시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직접 돈을 빌려주면, 그러면 우리가 직접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아우, 힘들죠. 네네. 그런데 은행에다가 돈을 맡김으로써 은행이 감시에 나서게 됩니다. 은행이 자기들이 그 대출을 제대로 회수를 못하면 큰일이 나니까. 그래서 이럴 때 그 은행이 아무래도 큰 기관으로서 우리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투자 위험 축소에 유능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제기되는 부분은 그럼 그 은행이 감시를 하는 건 감시를 하는 그 은행은 누가 감시를 하지? 근데 이제 이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이아몬드의 논문은 앞에 그 다이아몬드 앤 디비그 논문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은행은 특별히 더 감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한 번이라도 이 돈을 제대로 고객이 인출하러 와서 그 돈을 제대로 인출을 못해가면 그럼 큰일이 나잖아요. 뱅크런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예금을 제대로 인출을 해줄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대출금이 제대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감시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센티브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믿고 맡겨도 알아서 은행이 감시를 할 거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오른쪽 그림이 이제 노벨위원회에서 나온 그림인데 대출한 게 다 이득을 볼 수는 없잖아요. 어떤 거는 망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망하는 사업이 근데 어쩌다 한 개 두 개 있는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흥하는 사업 쪽에서 이윤을 낸 거랑 망하는 사업 쪽에서 손해를 낸 거랑 이게 이제 적당히 믹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도율이라는 게 0이 그렇죠. 될 수는 없으니까 예, 은행이 이런 부분을 또 분산 대출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역시 위험성을 제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은행의 존재가 경제 전체의 비용을 절감을 시킨다. 그래서 은행이 그냥 중개만 하는 기관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을 담당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은행이 잘못되면 곤란하다. 은행의 중요성을
그 역할과 중요성을 제기한 논문이었습니다. 요 논문이랑 그 다음 페이지에 버난키가 쓴 논문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버난키는 이제 실제 상황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983년에 사실 이 앞에 두 논문이 83, 84 논문이니까 그 논문을 보고 쓴 논문은 아닐 거라고 독립적인 네, 논문이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버난키가 주목한 거는 그 직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어떤 설이 이제 그러니까 대공황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얘기가 있었지만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1983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정리된 그 설은 프리드만 앤 슈월츠라는 이제 논문이 1963년 논문에서 대공황이 왜 일어났느냐 주된 원인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정부 정책을 잘못해서 그렇다. 그 중에서도 통화 정책을 잘못해서 그렇다라는 게 이제 원인입니다. 이게 불황은 생길 수가 있지만 그 불황이 생겼을 때 돈을 적절히 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문제였다. 오히려 긴축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게 이제 대공황의 문제라고 그게 이제 정설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도 당연히 맞는 말인데 이제 버난키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만약 돈만 더 빨리 찍어냈으면 그러면 문제가 없었겠느냐라는 질문을 제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버난키의 얘기고요. 그때 모든 그런 상황들을 보면 돈이 갑자기 마른 것도 큰 문제였지만 은행이 줄줄이 망한 게 더 큰 문제였다고 이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두 논문을 말씀드렸잖아요. 은행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네. 근데 그 시스템이 막 무너, 뱅크런이 생기고 은행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막 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제 그 은행이 다 망하고 나서야 그제서 돈을 많이 찍어냈어 봤자 별 소용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버난키의 결론인데요. 사실 버난키가 이 논문을 스스로 썼기 때문에 이 2008년 금융위기 때 이게 굉장히 그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버난키의 생각에는 그 당시에 리만 브라더스 뭐 무너지고 막 그럴 때 이거를 도덕적 해이가 있으니까 그냥 좀 망하게 내버려야 된다. 내버려 둬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았거든요. 근데 버난키 생각에는 그게 아닌 거죠. 이거를 망하게 내버려 뒀다가는 줄줄줄 실물 경제까지 여파가 그렇죠. 올 테니까. 대공황의 진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은행 파산. 은행이 다 망해가지고 실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무조건 무제한적 지원해서 금융기관을 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사실 리먼 브라더스를 망하도록 둔 거는 은행이 전통적인 은행 의미의 상업은행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는데 네. 막상 망하고 나서 그 파장이 예상한 것보다 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보험회사인 AIG부터 시작해갖고 줄줄이 구제금융이 들어왔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거기까지는 살렸어야 되냐는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신속한 양적 완화 덕분에 우리가 그때 고통을 최소화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소개를 좀 드렸고요. 그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무슨 시사점을 주느냐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분 연구 결과는 여러분 들어보시면 뭐 그냥 좀 뭐 그 정도는 나도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네. 다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경제학자들은 상식에 가깝어요. 왜냐하면 이 논문이 나온 게 벌써 거의 40년이 그렇죠.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에 가깝지만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그렇다고 금융위기가 싹 없어졌냐 그건 아니고 계속 조금씩 계속 나오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거든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은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해서 은행에서 문제는 발생하게 만들었지만 금융시장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발전을 하고 새로운 상품이 나오는데 근본적으로는 그 메커니즘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발생된 게 아니라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른바 그림자 금융이라고 얘기를 하는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는 은행처럼 중개를 한 게 아니라 그거를 일종의 증권화를 시켜서 그거를 중개하는 그런 식으로 그 상품을 만든 기관이었는데 그렇지만 더 근본적으로 큰 그림을 보면 결국은 빌려주고 빌려받는 그렇죠. 단기적으로 그 돈을 조달을 해서 장기로 대출을 했다라는 거는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중개의 역할, 중개의 위험은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레슨을 은행이 아니니까 괜찮지 이러고 생각했다가 크게 당한 게 2008년 금융위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로운 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뭐 코비드, 코로나도 오고 뭐 가상자산도 발전하고 계속 글로벌 경제가 막 탔다고 계속 환경 변화가 나올 때 이런 이 세 분의 연구 결과의 레슨을 잘 생각을 해서 금융 중개기관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거를 중요성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노벨 경제학상의 한 레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